321페이지 고가 탱크 방식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탱크. 자, 고가 탱크는 물탱크 수조를 갖다가 옥상에 고가에 설치해서 하향 공급하는 방식이 고가 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전부 다 여기에 집중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이 고가 탱크 방식입니다.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이죠? 1번, 제일 먼저 1번에 배웠던 수도 직결 방식은 이거는 총합 문제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개별적인 문제에서는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가 탱크 방식, 고가 수조죠? 고가 탱크. 또는 옥상에 탱크 설치죠. 뭐 옥상 탱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고가 탱크 방식. 그러면 탱크는 수조 물 탱크죠. 이 탱크가 또88 맞아요? 전차 탱크 아니고 수조를 뜻해. 물 탱크. 수조를 뜻하죠. 이 수조.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 고가 탱크 방식 이렇게 잡네.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의 원리가 이거죠. 기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자, 건물이 있을 때 밑에다가 지하 저수조를 두죠. 일정 규모의 건물이 되면 비상급수 설비로 지하 저수조를 보통 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본관, 수도 본관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수도 본관 상수도에서 물이 들어오면 어디로 간다? 지하 저수조에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수조가 두개 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가. 나중에 청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파티션 나눠져 있는데, 이 지하 저수조 물을 갖다가 이제 양수 펌퍼로, 이 양수 펌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보면, 지하에 보면 기계실에 양수 펌퍼가 무진장 큰게 있습니다. 이 양수 펌퍼가 있는데, 양수 펌퍼로 이 위에다가 고가 탱크에다, 여러분들 물 탱크에다가 갖다 대다 부어 넣어줘요.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면요. 자, 여러분들 계단실 있죠? 계단실 있죠? 계단실이 있는데, 한쪽에, 계단실이 한쪽 있고, 홀을 기준으로 한쪽은 뭐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있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승강기 있는데 위쪽 있죠? 거기는 뭐 있는가 하면, 승강기 기계실이 있어요. 승강기를 끌어올려야 되죠? 그럼 거기는 승강기 기계실이 있고, 그다음에 계단실 위쪽 있죠? 거기에 뭐가 있나? 물탱크 고위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옥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옥상에 계단 나가는 데 있죠? 그러면 사람 키보다 높죠? 그 위에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옥상, 건물 보면 계단실 있는데 톡 튀어나왔죠? 거기 한쪽 편이 뭐다? 물탱크가 들어있고, 한쪽은 기계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고가에, 여기에다가 물탱크가 있죠? 수조가 여 있는 거죠? 옥상에 수조, 이 물탱크가 여 있는 거야. 물탱크가 여기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수 펌프로 물을 올려보내요. 그러면 이 올려보내면 이 고가 수조에 저장을 했다가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배관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각 층에서 이제 배관 수전에 이제 물이 나오는 거야. 각 위생기구. 이 위생기구에 공급돼 가지고 이 수전에 이제 수도 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고가 탱크 방식. 고가. 그래서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고가 탱크에 머물렀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얘가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있죠? 그러면 얘는 고가 탱크 수조가 크게 세 적게 세 크죠? 물탱크가 굉장히 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건물이 고가 탱크 방식을 다 씁니다. 옛날에는 이 대규모 건축물에 쓰는 방식이에요. 대규모 건물에는 이 고가 탱크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을 쓰면 어떤 특성을 가지나?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떨어뜨리잖아. 물을 떠댐. 자, 여러분들 이거죠. 폭포도. 자,
이렇게 낮게서 떨어지는 거하고 높이서 떨어진 거 틀리죠? 가서 맞아보세요. 폭포에서 떨어진 물 맞아보면 높이, 아빠 죽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물의 높이만큼 위생기구까지죠? 여러분들 위생기구 수압을 받는 거, 이 떨어진 거리만큼, 이 수정고만큼, 수두만큼, 떨어진 높이만큼. 그러면 이 수두만큼 수압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두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18m 떨어졌다 가정하자. 물의 높이가 18m였다. 고가탱크에서 우리 수도 꼭지까지죠. 샤워까지 18m였다. 그럼 곱하기 얼마? 0.01을 해주면 수압이 나오는 거예요. 수압. 그러면 0.18MPa만큼의 압력. 그러면 요거만큼 수압이 항상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이 수압이 일정한 겁니다. 계속 항상 요거만큼 수압이 작용이 되는 거야.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수압이 일정하면 어땠습니까? 압력이 일정하면 고장이 없죠? 그래서 이 열을 잘 받는 분도 있죠. 고장이 잘 나죠. 뭐 옆에서 막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혈압 올라가요, 맞지? 조절 잘해야 되는데. 절대 누가 뭐라 해도 열잘 받으면 안 돼요. 맞아요? 빨리 가죠. 한 방에 갑니다. 뒷목자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잖아. 간혹 가다, 심장이 간혹 가다 약간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자, 그래서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 뭐가 되신다? 고가 탱크 방식입니다. 고가 탱크. 그런데, 자, 이겁니다. 이 물을 여기에, 그러면, 그런데 문제인 거죠? 여기는요, 최상층. 최상층에는 떨어진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물의 높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압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습니다. 그래서 최상층이 수압이 제일 적고요. 최하층에는 그냥 내리면 수압이 커지죠? 맞죠? 상하층의 수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건그 기구에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수준에서.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살지 날마다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오늘은 10층에 있다가 내일은 18층에 있다가 집을 진짜 많은 분이죠. 다음에는 모레는 저 1층에 가 살다 이런 거안 하죠? 근데 주의하실 거이 밑에 층이 있죠. 밑에 층은 사지 마세요. 한 2층까지는. 아, 저층 좋아하시면 한 3층부터 사세요. 1층, 2층까지는 나빠요. 1층, 2층은 도둑놈도 잘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1층, 2층은요, 역류가 될 수가 있어요. 하수나 오수가 역류가 될수 있어요. 거꾸로 흘러. 아, 근데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이 차이죠.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친한 거기는 곰이라 하는데, 몰라 나는 곰 이랬는데, 곰씨 잘 있냐 이랬는데, 그러면 그 집은 뭔가 역류가 두 분이나 됐거든요. 역류가 두 분이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래층에 살지 마라 했잖아. 여기 살면 역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왠가 막히죠? 왠가면 화장 변기에다가 휴지만 넣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넣는 분들이 많죠. 아, 별거 다 나와요. 아파트 관리하다 보면요, 험한 거다 나와요. 그 빌딩도 빌딩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게다 틀려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 그래서 이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 이거죠. 근데 지하 저수조도 있고, 맞죠? 수조가 두 개야. 고가 수조도 있고. 수조가 두 개야. 그럼 물은 흐르면 썩지 않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근데 고인 물은 뭐될수 있다?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 수조는 이 수조가 두 개다. 특히 물탱크가 커. 맞죠? 고가 수조 방식을 쓰면 대규모에 쓰다 보니까
수조가 지하 저수조하고 이 고가 수조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조를 크게 쓰게 했는데 물을 안 쓰게 되면 물이 어떻게 정체되죠? 그럼 수질 오염 가능성은 높다 낮다? 높죠. 그래서 이 고가 수조 방식은 이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수질 오염 가능성이 커요. 가능성이 큰 방식이 무엇이다?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가 수조 대규모 건물에서 이런데 어떤 빌딩들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번잡한데 어떤 데는 와 들어가면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건물들이죠. 사람이 안 보이잖아. 맞아? 다 텅텅 비었어. 대표적으로 저기가 텅텅 비었잖아.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보시면 용산 있죠. 용산역에서 용산전자상가로 가는 데죠. 그 건물이죠. 주변에 그거 하려고 실패해가지고 그게 다 나갔대. 없대. 아, 옛날에 그 용산 그 미군 나간 데죠. 그 사업 크게 하려고 하다가 했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엎어졌잖아. 코레에서 파는 땅 있잖아요. 아, 그 옛날에 모르십니까? 당군 이래 최대 거기 될 뻔 했었죠. 엄청나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백 몇십 층이죠.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틀어 남아 있거든. 그래서 거기 가요. 싹 아무도 없어. 그 건물 사람만 다녀. 전자상가로 가게 해서 계단하고 있죠. 통로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거기 막 엄청나게 있었는데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죠 인터넷으로 거래를 다 하고 이러니까 그 상가 건물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 물은 어떻게? 썩는 거예요. 그냥. 손 절대 씻으면 안 돼. 물 사용하면 안 돼. 왜? 고가수조의 물이 어떻게?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누구다? 고가수조 방식. 근데 수압은 뭐 한다? 가장 일정해요. 근데 그래서 이걸 명심하셔야 돼. 수질오염 가능성 가장 높아요. 수조가 크면. 명심하시면. 그래서 그래서 아파트 써도 쉽게 이겁니다. 아파트도 쉽게 그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빈 아파트는 안 좋다는 거죠.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살면 괜찮은데 살지 않는 아파트들이죠. 그런 게 잘 없겠지만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아파트는 이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몰라, 이거 아주 얼마나 장난치는지. 두 개 포인트야. 이거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 자, 그런데 얘는요. 물이 이미, 자, 이겁니다. 전기가 안 와요. 단전됐어요. 전전이 됐어요. 전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펌프로 가동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들 양수가 안 되겠죠? 물 공급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겁니다. 이미 고가 수조에 물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상태이니까 정전이 생기도 어떻게 됩니까? 공급되죠? 공급됩니다. 단수를 해도 공급할 수 있죠? 이미 물탱크에 올라, 그래서 이분들 제가 갔잖아. 변기죠? 변기. 변기가 단수가 되면 로탱크는 탱크가 있는 건 한 번 사용할 수 있죠? 물 공급 안 돼도 뒤에 이미 물이 차 있죠? 한 번 딱 사용할 수 있어. 그 사이 물 탁 내리고 내려온지 모르고 뒤에 가서 또 볼일을 봤네? 물이 안 나와. 그다음부터 완전히. 자기 눌러 물이 안 나와. 그런 경우 간혹 가 되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 고거 수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조가 이미 물탱크에 물을 받아놨기 때문에 단수가 되든 단수시든 정전시든 사용이 가능하죠? 단수시든 정전시든 이 급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급수가 가능한 방식이 무엇이다? 고가수조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상시에는 저거 가지고 터뜨릴 수도 있죠. 화재가 생겼을 때를 때. 맞죠? 저기 옛날에 타워링에서 터뜨렸잖아. 아, 영화 타워링 안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거 아이고 영화도 저래 못 찍었을까 싶죠. 아 지금 그 타워링 봤는데 1년 전에 타워링 한번 봤는데 아 진짜 조작돼. 타워링 찍은 거 보니까 아 옛날도 안 보고 올해도 안 보고 계속 안 봤구나.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고가 수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겁니다. 하나 둘 세 가지야. 요 세 가지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이 세 가지 고가 수저.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건물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동주택에서 이게 제일 기본이 되고. 그리고 그 방식 중에 저겁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보면 뎅크가 없는 수스 방식 나오죠. 324번에 보면 3번 압력 뎅크는 건너뛰고 뎅크가 없는 부스 방식 나오죠. 자, 이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은 4번은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펌프 직송 방식. 펌프로 직접 공급해 주는 방식이란 거예요. 펌프 직송 방식. 펌프로 324페이지입니다. 펌프 직송 방식. 자, 그러면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합니다. 자, 지하 저수조의 물을 수도 본관에서 물이 들어오면 지하 저수조의 물을 최근에 아파트들이 요겁니다.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부스 방식. 가급수 방식에서. 그러면 이 펌프로 직접 공급, 이거는 펌프로 직접 공급해 주는 거예요. 펌프로 직접 상향 급수하는 거예요.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 바로 탱크 없는 푸스 방식 또는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펌프로 직접 올려주는 거예요. 펌프로. 그럼 여러분입니다. 펌프가 가동이 안 되면 공급이 급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탱크 없는 자 이 푸스 방식 펌프 직송 방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자 그러면 얘는 펌프 직송 방식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펌프가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가 가동해야 돼. 이거는 얘는 펌프가 가동 안 하더라도 고가 수조의 물이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얘는 펌프가 가동 안 하면 물이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정전시는 급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정전시 급수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 단지에 많이 쓰고 있는 거 얘는 최근에 주택 단지죠? 최근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고가 수조 청소를 안 해줘요. 바로 이겁니다. 고가 수조 청소 안 하면 이 방식입니다. 주택 단지는 이런 공장 같은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기 많이 사용하죠? 주택 단지 쓰는 게 이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펌프 가지고 공급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펌프로 돌리다 보니까 이 최상층, 보통 고가 수준은 최상층 수압이 적어요. 근데 이거는 최상층의 수압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최상층의 수압도 크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펌프로 공급하다 보니까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펌프 직송 방식. 그래서 이 방식 최근에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뭐다 인건비 이런 걸 최대한 줄이게 되죠. 그러면 고가 수조는 6개월마다 뭐 해야 된다? 청소 비용이 들어갑니다. 6개월마다 고가 수조 청소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리 실무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6개월마다 청소해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없애버립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래서 이 펌프 직송 방식 형태를 지금 많이 쓰고 근데 시험은 많이 안 냈어요. 물론 계속 고가 수준 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80년도 있죠? 90년도에 엄청난 아파트들이 지어졌죠? 맞죠? 진짜 많이 지어졌거든. 그래서 그 개념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펌프 이런 건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334페이지 보세요. 334페이지. 자, 수격작용. 334페이지 보시면 수격작용. 워터 해마 나오죠? 워터 해마. 워터 해마. 이 워터 해마 수격작용을 자, 간단히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워터 해마. 자, 수격작용. 자, 수격작용 이겁니다. 우리가 배 안에 물이 흐르잖아요. 배 안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자, 이 위생기구 수전이 있었어요. 위생 수전이 있는데, 최근에 이 수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전자식 밸브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자, 물이 확 나왔다가 확 안 나와요. 일정 정도 나오다가, 옛날엔 수동식 밸브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돌렸죠. 이렇게 돌리면 서서히 물이 정지되죠. 근데 요새는 원타치 형태만 탁탁 이래 많죠. 이거 많잖아요 요새. 탁 들어 물 확 나왔다 탁 나오고 탁 바로 닦이잖아요. 수전이 급격히 닫히다 보니까 여기 수전을 급격히 탁 닫아 물이 흐르고 있다가 탁 닫히니까 물이 와서 햇맞이를 하죠. 워터 영어 보세요. 워터 물이 와서 햇맞이래. 그래서 물이 와서 쿵 치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져서 소음이나 진동이 생기는. 그러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근처에서 이렇게 퉁퉁 소리가 나죠? 이거 수격작용입니다. 워터헤마입니다. 그러면 이 수전, 그러면 수전율을 급히 폐쇄하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어떻게 급정지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유속의 큰 흐름을 급정지시키다 이제 정진된 물이 갑자기 흐를 때 있죠? 갑자기 압력파가 생겨서 소음이나 이런 진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작용? 수격작용, 워터헤마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겁니까? 이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는 여기에 뭐다? 공간이 필요하면 되겠죠? 아닙니까? 우리도 이겁니다. 차가 쿵 박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앞뒤 공간이 어떻게? 충분하면 되죠? 맞죠? 아니면 전방 주시를 계속 하면서 가야 되죠. 그리고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지도 잘 알아야 되죠. 아, 난 앞에 내 동생이 차를 끌고 가는데 그런 걸 자식이 운전을 너무나 잘 안 좋아서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더라고. 그래 그리고 야, 안 되겠다 전화 때리라 해서 저놈이 브레이크를 안 밟는 인간은 아닌데 차멀미가 난다 하니까 그래 브레이크 등 불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얼마 전에 원쳤는데 이래 돼. 접속 불량이니까. 브레이크 등이 안 돼. 그래. 내가 갔길 다행히 다른 사람은 과도 박을 보냈어. 나는 의심스러워. 저놈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속도 늦추고 슬슬 가고 이랬는데. 박는다니까, 맞죠? 그래서, 그거 같지? 그러면, 수격적인 워터에만은, 자, 왜 발생하는가 하면, 가장 주된 원인이 이겁니다. 수전유 폐쇄 시간이 어떻게? 급격히 열고 닫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압력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원인 보십시오. 원인에. 원인에 보시면, 거기에 플러시 밸브. 플러시 밸브가 무슨 밸브입니까? 아까 했죠?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가 세정 밸브입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탁 단수돼. 탁 끊쳐. 자, 그래서 아까 443페이지였죠? 그 443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밸브 있죠? 이거 물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탁 멈추죠? 아, 이것도 세정 밸브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우나 있죠? 사우나가 이렇게 누르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누르면 일정량 물이 탁 닫히죠? 그것도 플러시 밸브고요.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플러시 밸브입니다. 옛날에. 지금 없는 대로 만데 소변기 있죠? 소변기에 여기 조그만 동그란 거 이렇게 딱 누르면 물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세정 밸브고요.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다. 이건 대변기 세정 밸브고, 대변기. 세정 밸브의 형태는 약간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밸브. 그럼 물이 탁 담수되거든. 아니면 최근에 이거 탁탁 치는 거. 그래서 자로 하면 무슨 뜨거운 물 나오죠. 우로 돌리면 냉수 나오겠죠. 중앙에 하면 습기가 나오죠. 냉온수 혼합수전 있죠. 그게 완타칭 때 탁 들으면 나오고 탁 누르면 안 나오잖아요. 들으면 나오는 거 맞죠? 싱크대에 들으면 나오죠? 아, 저는 그건 잘 안 씻어가지고 나는 집에 청소를 해줘도 절대 싱크대는 안 씁니다. 우리 장모님이 쓰지 마라 해가지고 아, 저는 장모님 말을 잘 듣습니다. 절대 쓰지 마라 하면 안 씁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마라 해가지고 싱크대는 잘 모르겠다. 안 써봐요. 아, 세면기하고 똑같죠? 아, 그럼 세면기에 자로 가면 온수 나오죠? 우로 가면 냉수 나옵니다. 그 항상 기본 작업이 잘못하게 뜨거운 물 갖다 확 들어붙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걸 쓰다 보니까 급격한 자,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봐요. 2번에 강경이 적을수록 일어나겠습니다. 강경이 적으면 자, 물은 압력으로 보내는데 유속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생기고,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를수록 생깁니다. 그리고 굴곡계수가 많을수록 생깁니다. 그리고 감압밸브 사용할 경우 일어나기 쉽습니다. 감압밸브는 이깁니다.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감압밸브입니다. 그럼 감압밸브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이겁니다. 이럴 때 썼어요. 감압밸브는 이 급수에서 감압밸브는 이겁니다. 고가 탱크 방식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쓰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쓰는데, 오, 이게 층이 너무 높아. 이게 예를 들어서 20층이야. 20층짜리. 20층짜리인데,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여기서 고가 탱크에서 이 높이가, 60m가 되더라. 60m. 그러면, 다이렉트로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1층의 수압이 너무 커져.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가 하면, 여기다가, 중앙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감압밸브,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를 썼던 거예요. 물이 내려오면 여기서 내려오면 압력이 커지죠 밑에.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줄여가야 다시 공급해주는 밸브입니다. 그러면 압력 줄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압력차가 커져. 맞죠? 여기는 압력 큰데 여기는 압력 작으니까 여기에서 습격작용이 생깁니다. 보통 그 생기는데 최근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습격작용이 생기지 않는 감압밸브를 만들었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한 6년에, 5, 6년 됐습니다. 거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압밸브가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감압밸브는 쓰면 거의 다 워터에만 습격작용이 잘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방지하는 감압밸브를 만들었습니다. 압력을 압력을 감해준다는 거죠. 밸브가 무슨 밸브? 감압밸브입니다. 이런 거 사용할 때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으로 수준료 폐쇄 시간을 늘리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수동식 밸브 써야 돼요. 그래서 얘네 수도꼭지 돌리면 습격작용 안 생깁니다. 천천히 나왔다. 어떻게? 천천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억해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거죠. 일어날 때 그냥 번뜩 일어나면 안 되죠. 이제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천천히 일어나야 돼. 이거 좀 돌리고 이렇게 좀 막 이거 흔들고 워밍업 해가 있나야 돼. 그럼 자동차도 겨울에 가면 어떠니까 바로 켜고 바로 나가면 안 되죠. 열해가 나가다시피 우리도 서서히 그럴 때 나이가 되어 가시고 있죠. 자, 아닙니까? 아주 난 싱싱하신가 보네. 전부 다. 자, 보시고 마음만 싱싱합니까? 그래서 거기 4번 보세요. 4번에 보시면 기구류 가까이 뭘 설치한다? 공기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공기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수전이 있는데 여기다 공기실을 설치해봐요.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공기실을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림에도 해놨습니다. 에어챔버 해가 나왔죠. 에어챔버가 공기실입니다. 공기실이 영어로 에어.
에어 챔버, 챔버를 설치해서 방지하면 됩니다. 에어 챔버 간략히 알아두세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 슬리버. 자, 슬리버는 이게 슬리버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기억하면 돼요. 아파트에서 뭐 보는가 하면, 자, 에어컨. 그러면 아파트 거실에 에어컨을 둡니다. 아파트 이 거실에, 거실에 에어컨 두면 에어컨 실내기하고 실외기 연결해야 되죠? 동관 연결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에어컨 그 동관 비쌀 수도 있죠? 에어컨 막 그 사람들 없으면 잘라가고 막 이랬잖아. 야, 동관은요, 고물상들이 완전 이거 아닙니까? 고물값 중에 동관이 최고죠. 동이 최고죠. 불이 맞죠?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거는 비싸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겁니다. 여기에다 이겁니다.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사이 통과라고. 자, 거실에 보면 여기 구멍 뚫어놨죠. 미리 간을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배관이 미리 간통할 부에다 여기다 철관을 묻어놓은 거예요. 철관. 이게 설리부예요. 설리부. 철관을 미리 묻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여기 저걸로 이렇게 딱 꽂게 돼 있잖아요. 맞죠? 없을 때는. 없을 때는 그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거죠? 딱 꽂아 놨잖아요. 요 빼고 요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배관이 이제 간통 이렇게 지나갈 때 쉽지 않죠? 이 배관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미리 콘크리트 타설 중에 철관을 묻어 둬요. 이걸 뭐라 한다? 슬리버라 합니다. 슬리버. 슬리버. 그래서 이거 다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거 해줍니다. 이걸 있죠. 보통 이거죠. 실외기 하나 가지고 두 개나 세 개 돌릴 수 있죠. 실외기를. 맞죠? 그래 이제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큰 방에도 뚫어놔줬어요. 근데 옛날 아파트들은 어디만 지금 설치되어 있다? 거실 쪽에. 맞아요? 거실 쪽. 그러면 에어컨 설치하는 장소는 이미 있잖아요. 요걸 해놨어요. 아무 벽이나 뚫지 말고요. 제가 저기 서울에 저 처음에 와서 그 아파트 관 거기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야 뭔가 하면 누가 무식하게 이걸 뚫고 있더라고요. 이걸 에어컨을 사는데 뚫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콘크리트 벽을 뚫고 앉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벽돌로 싼 벽이 아니야. 콘크리트 벽을 뚫고 있는다고. 아 시끄러워 죽겠어. 건물이 막 다 3층인데 내가 그때 18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밑에 층에서 뚫는 소리인 것 같아. 그 정도입니다. 전음도가 크니까 지금 콘크리트가. 그래서 밑에 내려가니까 얼마 못 뚫었더라고. 하도 소리 내는다. 그래 왜 그쪽 뚫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하기 위해서 뚫는데 왜 여기도 설치하냐고. 저기 가면 구멍 뚫리지 않냐고. 저도 설치하는 거라고 그랬더니만 아 여기 설치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여자 설치했더라고. 그 인간들 아 내씨. 아니 철근 콘크리트 벽을 뚫는다고 막 뚝 해가요. 이거 있는지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한테 이삿짐 하는 사람들한테 설치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설치한다고. 이삿짐 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 거기다 딱 갖다 놓거든. 그런데 나중에 이사는 와 있고 지들이 이제 에어컨 사가지고 처음에 에어컨이 없었는가 막 뚫는다고. 와. 자, 개념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사실 뚫으려고 하면 어디 관리사무소에 뭐하고 해야 됩니까? 동의받고 해야 되죠. 아, 여러분 나중에 관계법규 배우면 배웁니다. 관리사무소에 동의 뭐 요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거 나옵니다. 크로스 커넥션 나오죠. 크로스 커넥션 개념 간단히 알아두세요. 크로스 커넥션. 그래서 자, 이 크로스 커넥션은 수돗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급수 오염 현상입니다.
급수 오염 현상이 크로스 커넥션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기구나 이런 거의 불량 불비 결과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해놨죠? 수돗물과 수돗물 이외의 물질이 혼합돼서 급수가 오염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오수나 하수 같은 경우다 역류에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칭합니다. 크로스 커넥션은 급수 오염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다음 이제 넘겨 보시면 336페이지 방동 방노 피복이 나오죠. 방동 방노 피복. 자, 방동 방 피복은 아실 거고. 자, 간에 보면 어디 되세요? 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여기 자, 보온 피복하고 있죠? 간을 감싸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러면 보통 어디 가면 다 보이는 게 지하 주차장에 가면 배관 있죠? 그대로 배관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뭐다? 피복해놨죠? 피복해놔가 색깔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청색 있죠? 청색이 수도관이 상수도관. 어? 지하 주차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상에만 주차하십니까? 지하 주차장에 가면 배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물에서 보려고 하면 저 뜯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이러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가면 밑에 배관이 막 가요. 예. 그거 보시면 돼. 그럼 피복이 돼 있습니다. 여기 피복이 돼 있는데, 이제, 뭐, 적색도 있고, 뭐, 청색도 있고, 색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청색이 바로 이제 수도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거 피복을 하는데, 그럼 방동은 뭐 됩니까? 방동은 겨울철이죠? 겨울철이 동파 방지로 했어요. 겨울철이 동파 방지 개념이 뭐다? 방동이고요. 방동이고, 방동 피복이죠? 동파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방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노. 방노는 이것입니다. 여름철에, 자, 이, 예, 여름철에 이 결로 방지죠. 결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방노입니다. 방노 피복입니다. 방노 피복. 그래서 방노는 여름철에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자, 이게 상수도관, 수도관이니까요. 수도관이 지나면, 자, 차가운 물이 가잖아요. 지하 저수조에 있던 물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차가울 수밖에 없죠. 맞죠? 여기 차가운 물이 가게 되면 이 차가 온도 낮은 이 차가운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배관 표면이 찹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통 여름 공기가 고온 다습하죠. 고온 다습하니까 노점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게 형성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여름철에 주전자에 차가운 물을 딱 뜨거워 가면 옆에 뭐다 결로 생기죠? 물방울 막 맺히잖아요. 맞죠? 아이 주진 당번 한 번씩 하셨죠? 주번 물 뜨거 여름에 뜨거우면 하죠? 와 그때 제발 체육 시간 이럴 때 물 엄청 떠놔야 되죠? 체육 뛰고 엄청 먹잖아. 아씨 맞아?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이 결로죠? 이 결로 현상이 생겨 그걸 방지하게 하는 게 뭐다? 방노에 방동이나 방노를 위해서 피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동 방노 피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 이런 방동, 방노, 피복을 하게 되는데 피복은 보통 이렇게 해야 돼요. 피복은 사실 자, 이 배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새나 아니잖아 테스트를 해야 돼. 배관 공사 완료되면 바로 무엇을 하게 된다? 수압 시험을 해야 됩니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터진 데 있는가? 배관 잘 되나 수압 시험을 합니다. 수압 시험을 하고 나서 뭐는 이루어진다? 피복은 이루어져야 돼요. 간에 피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하고 갔잖아요. 수술하면 있죠? 수술하고 나서 방귀 끼야지 뭐 주죠? 방귀 안 끼면 안 주죠? 아니, 여기 열어서 맺죠? 여기 열게 되면요. 잘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를 압력 테스트를 해야 돼. 그럼 압력이 방귀가 뽕 나오면 압력 테스트 된 거죠.
반기 안 나오면 암력 테스트 안 되는 겁니다. 수업 시험 해야 돼. 공사 완료되면 명심하자. 뭐 해야 된다? 수업 압력 시험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방귀 끼야지. 그게 압력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 피복 공사 합니다. 피복 공사. 이렇게 들어간다는 개념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수업 시험이 피복 공사에 앞서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측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 문제 그 보시면 343페이지 342페이지 보면 이렇게 숙격작용 있죠. 7번에 7번 문제 342페이지 보면 급수설비에서 숙격작용 워터MI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 중 틀린 것 대가 이런 7회 때 이런 게 나왔었어요. 워터MI.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번에 자 밸브를 급격히 조작할 때 발생한다. 맞죠? 그리고 수준의 패킹이나 와셔 등에 손상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소음이 생기면 진동이 생기거든요. 자꾸 충격파가 생기니까 흔들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데 부속품 파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죠. 차는 사고를 내면요. 어디가 자꾸 어디 바꾸려면요 소음이 심해지죠. 원래 차는 처음에 찍어 나온 그게 최고 좋죠. 한번 바꾸고 나면 새로 뭐 새 거 갈아서 있잖아요. 소음 진동이 심해지죠. 뭐 고장이 자꾸. 그리고 3번 급수간의 지름이 좁게 해서 수압을 증가시키면 습격증이 완화된다. 이렇게 있는 게 그러면 이거죠. 강경이 좁게 되면 생기기 쉽죠. 강경이 적을수록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압이 증가되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해야 돼요. 강경은 어떻게? 크게 하고 수압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숙격작용이 완화됩니다. 그 수압이 셀수록 숙격작용은 생기기 쉽습니다.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 9번 문제 보십시오. 9번 문제가 급수설비의 종합문제가 나는데, 거기 보면 1번에 중수 나오죠? 중수는 이걸 중수라 해요. 중수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상수를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물을 뭐라 한다? 하수라 해요. 그러면 상수는 수돗물이 무엇이다? 상수예요. 상수. 그러면 상수는 위상자 쓴 거야. 위상자. 물수자 써가지고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를 사용하고 버리면 우리가 이제 목욕을 했어 또는 자 저걸 했습니다. 접시를 씻었어요. 그럼 무슨 수가 된다? 사용하고 버린 물이 뭐다? 하수. 사용하고 이제 버린 물이 이제 하수야. 그래서 아래하자 쓰는 거야. 아래하자 물수자 써서 하수야. 그래서 이 하수인데 하수를 갖다가 재처리해서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게 뭔가 하면 중수야. 그래서 이제 중수는 가운데 중자 쓴 거야. 가운데 중자. 그래서 중수라고 칭합니다. 중수는 명심하세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걸 뭐라 한다? 중수입니다. 중수. 그래서 중수급수작용, 그래서 살수나 세척, 대소변기, 세정이, 그러면, 자, 이겁니다.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씻거나 한 물이 아니죠? 맞죠? 그렇게 무슨 수로 쓴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병수죠. 자병수. 잡다한 용도 쓰는 물. 자병수. 인간이 직접 마시거나, 맞죠? 요리하거나 이런 데 쓰는 물은 뭐라 했어요? 음용수. 맞죠? 음용수고. 인간이 직접 음료수로 마신다. 조리용으로 쓴다. 이런 건 뭐다? 음용수. 그러면 나머지 용도, 잡단 용도 쓴 게 뭐다? 자병수. 자병수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2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보다 시설비나 위생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수도 직결 방식은 양수 펌프 설치한다 캐세 안 한다 캐세 안 해요.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게 뭐다?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의 시설비 적거에 왠가하면 시설비가 왜 증가하면 적읍니다. 일단은 양수 펌프 설치 안 하고 수조 물탱크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해. 비용이 적고 그다음에 물을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적죠. 그러니까 수질 위생적인 측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워터에마 숙격장이죠. 자, 방지하기에서 배관의 유속을 2m 세크초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유속이 빨라야지 여러분들이 빠를 때 잘 박아요? 천천히 갈 때 잘 박아요? 아니 이거 전방 태만하고 옆에 애인 태워 가다가 이제 옆에 장난치지 않는 이상 빠를 때 박죠. 속도 느릴 때 잘 박는 사람 어디 뭐 했죠? 아니면 졸았거나 뭐 그거 중에 하나예요. 빠를 때 잘 박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하면 괜찮죠? 유속은 느리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4번 수질 오염을 방지해서 크로스 커넥션이 되도록. 그러면 크로스 커넥션이 뭐라 할까요? 급수? 자, 이 크로스 커넥션은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크로스 커넥션은 이 두 가지로 보다 대표적으로는 급수 오염 현상이고, 급수가 오염되는 현상, 급수 오염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교차 배관 개념으로 쓸 수 있나요? 그러면 급수관을 다른 목적의 배관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배관하고 연결한 교차 배관. 급수관 이외의 목적 배관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급수관을 오수관하고 배수관하고 이런 거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을 방지해 크로스 커넥션이 급수 오염이 되도록 배관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강균등표에 의해서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몰라도 돼요. 강균등표는 이런 게 강균등표예요. 쉽게 이겁니다. 간을 바꾸는 거예요. 강균등표는 쉽게. 지금 우리 건물에는 작은 간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 큰 간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것인가 했죠? 그걸 표로도 나타내져 있어요. 표. 그게 강균등표고. 그래서 이 반대로 이겁니다. 큰 간을 갖다가 여러 개의 작은 간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게 강균등표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44페이지. 자, 이 급탕설비 쪽이죠? 급탕설비 쪽은 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탕부터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입니까? 오늘 쉬어. 그래서 노시는 날이구나. 그래. 몰라. 저는 빨간 날도 한 번도 못 놀아봐가지고, 수업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휴일계, 공휴일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글날 집에 가서 한글 많이 쓰십시오.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